2019년 전에 S화재 가입하셨다고요? 정말 죄송하지만 정리하고 새로 가입하세요. 새로. 보험회사 나하고 보험인으로서 보험을 쉽게 알리고자 하는 에브리바디 보험왕입니다. 구독자님, 미래구독자님 감사합니다. 자, 저 보험왕 S화재 어딘지 아실 거예요. 국내 1위 기업이죠. 정말 많은 설계사들이 지금 가입도 하고 있지만 본인 스스로가 하지만 많은 설계사분들이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업계 1위로 많은 인보험이나 특히 건물화재보험, 자동차보험으로 많이 가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저 보험왕처럼 30개 회사 취급하고 있는 GA 대리점에서는 솔직히 삼성화재, 건물화재나 자동차보험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가입을 하고 있지만 인보험이죠. 보장성 보험은 그렇게 썩 솔직히 큰 메리트가 없다는 거죠. 2019년 이후부터는 뇌혈관 질환이나 허혈성 심장 질환 그리고 적립보험료가 최소로 줄이면서 그리고 거기다가 암이나 유사암, 비갱신형으로 그나마 지금 현재처럼 정말 좋은 상품이 많이 나왔는데요. 2019년 전에 S화재 가입하신 분들은 무조건 정리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이유는 전체적으로 갱신형이에요. 일단은 S화재 같은 경우는 보장 내용이 예전에는 썩 좋지 않았지만 더더욱 갱신형 상품으로 판매가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3년, 5년 갱신이기 때문에 평생 납입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3년마다 갱신할 때마다 보험료가 아주 많이 인상이 되기 때문에 보험료에 대해서 부담감이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2019년 전에는 뇌혈관 질환, 허혈성 심장 질환이 아닌 보장 범위가 아주 적은 뇌출혈, 진단금, 그리고 급성심근경색, 질병코드 각각 3개씩인데요. 보장받기, 정말 때려 죽여도 보장받기 힘든 뇌출혈, 급성심근경색 순이니까 아무래도 보장 내용이 좋지가 않다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유사암 진단비가 물론 지금처럼 10%, 20%, 19년 전에는 그렇게 가입이 되었었는데요. 19년 이후에도 많은 보험사들이 유사암이 2천만원, 3천만원 아니면 일반암과 유사암 1대1로 가입이 됐지만 2019년 전에는 S화재 같은 경우는 일반암의 10%, 20%밖에 가입이 안 되기 때문에 보장 한도가 매우 적다는 거죠. 물론 지금도 20%긴 맞지만 보장 범위, 혜택, 그리고 보험료가 갱신형이고 보험료가 비싸기 때문에 썩 메리트가 없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로는 적립보험료예요. 일단은 예전에는 100%, 90% 가입자분들은 실손보험과 보장성보험 같이 통합으로 가입을 많이 했는데요. 실손보험료가 100%, 90% 가입자분들 많은 분들 아실 거예요. 보험료가 가파르게 정말 많이 인상이 됐고요. 지금도 많이 인상이 됐지만 앞으로는 배보다 배꼽 더 많은 보험료가 인상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무적으로 넣어야 되는 적립보험료가 4만원, 5만원 정말 무지막지하게 보험료가 높게 가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보험료에 대해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보험사에서는 말 좋게 이렇게 포장하고 있죠. 적립보험료는 나중에 중도 인출이나 혹은 보험료가 많이 인상될 때 월대체 납입으로 그 모아진 적립금액을 찾아 쓰기 때문에 나중에 적립보험료가 0원으로 고갈이 되면 그때 보험료가 인상이 되기 때문에 미리미리 저축하세요 이렇게 해서 광고하던가 아니면 설계사분들이 홍보하는데요. 적립보험료를 많이 넣게 되면 전체 보험료가 올라가기 때문에 설계사 입장에서는 수당이나 실적이 많이 잡힐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내가 정말 요즘에 경기도 힘들고 그래 금리도 많이 올라와서 허리띠 졸라매고 사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정말 아쉬운 건 뭐냐면 일단은 S화재 같은 경우는 나중에 보험료가 인상되면 그때 추가 납입이나 그때 인상된 보험료로 쓰면 되는데 미리 저축하면 큰 의미가 없다는 거죠. 나중에 해지하면 어차피 적립보험료는 못 쓰고요. 또 모았던 적립보험료를 100% 환급을 해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S화재 여러가지 단점이 있기 때문에 저 보험왕은 과감하게 2019년 이전 가입자는 정리하셔라 아니면 부분적으로 보완한 다음에 비갱신형 암, 뇌의심, 요즘에 유행한 산정특례 아니면 비갱신형 수술비까지 준비하는 게 보장이나 보험료 면에서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저 보험왕도 웬만하면 해지나 아니면 해약 아니면 수정을 잘 안 해드려요. 그냥 기존에 있는 거 웬만하면 유지하는 쪽으로 해드리긴 하는데 S화재는 너무 심하기 때문에
해약이나 부분적으로 리모델링을 통해서 그 가성비 대비, 그 보험료 대비 더 좋고 더 한도 높은 보장 내용으로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가입보단 사후 보상관리,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보호망이 되도록 노력할게요. 자, 오늘 보호망의 한 주평은요, 업계 1위 S화재, 하지만 보장 내용은 꼴찌!